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콘솔에서 S3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서 S3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마 비슷한 화면을 보실 겁니다. 자, 거기에서 Create Bucket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버킷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이 파일을 저장한다 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저장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버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저장 장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버킷에다가 제가 coding every body 그리고 서울, 이건 리존인데요. 여러분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파일에 가까운 곳에 있는 리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지정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Creat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킷이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에러는 여러분이 버킷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AWS 전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버킷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게 이미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뒤에다가 2를 적어 볼게요. 자, create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oding everybody2라고 하는 버킷이 잘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킷을 만들었으니까 이 버킷 안으로 파일을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oding everybody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버킷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 버킷이 empty,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다 파일을 올릴 때는 여러분이 업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add files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add files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S3에다가 보관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파일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art 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진행되는 상태가 표시가 되고 파일의 업로드가 끝나면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화면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의 properties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링크를 통해서 이 파일에 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저 파일의 그 퍼미션, 즉 권한이 비공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접속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접속 가능한 링크가 만들어진다 라는 사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3를 콘솔에서 사용하는 아주 최소한의 이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S3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요건 그냥 관리 콘솔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업로드한 파일이 첨부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파일을 서버 쪽으로 전송하면 그것을 미들웨어가 받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들웨어는 뭐 PHP, 루비,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미들웨어가 S3의 API를 통해서 S3로 전송을 해주고 그 전송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작동을 하겠죠. 물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S3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을 전송하고 그것을 URL을 따내는 방법까지를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버킷을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파일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